10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공인중개사법 전체에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지정을 받으려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주고,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3월 30일 다 중요하고요. 뒤에 암기 프린트에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지정요건이 4가지입니다. 지정요건이 4가지고 지정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요건을 보면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인데 이번에 28회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X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지정 요건이고요. 이 지정 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지정 신청 서류인데, 그게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확보하는 증명 서류인데, 등록증 사본 제출하면 됩니다.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겠는데,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자격증 제출하는지 여부 51번에 있는데, 1번에서 3번은 자격증 제출하지 않고 4번, 5번은 제출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데 51번에 있죠? 51번에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부에 1, 2,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4번은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전화를 하니까 이거 왜 빠졌지 저보고 이러 묻더라고요. 그래서 입법의 불비로 사료됩니다. 즉 법을 개정할 때 4번은 개정을 원래 옛날에는 다 제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4번은 실수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악법도 법이고 현행 법조문에는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여기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두 번 나왔는데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는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들 컴퓨터가 커야 됩니다.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고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104페이지 지금까지 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104페이지 위에가 지정신청, 지정요건, 지정요건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148페이지 동그라미 이번에 지정신청 서류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지정 절차 104페이지 제가 칠판에 중요한 거 이 색깔 있는 거 다 적어놨잖아요.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해야 되고 10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지정번호 지정연월일부터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이 다섯 가지 오지선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합니다. X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30일만 중요하고 글씨체가 다르게 돼 있고 밑에 다섯 개는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105페이지 운영규정 제정 승인도 3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칠판을 다 적어놨죠. 그 동그라미 2번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기업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 등 기업부터 리얼까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역시 X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라고 되어 있네요.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프린터 암기 프린터 55번 55번에 6번 7번에 있어요.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 7번이 105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대로 공개해야 되고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은 맨 마지막 동그라미 니언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06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업무는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 55번에 6번 7번 6번 7번 맞아요? 6번이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플러스 그게 1년에 1,000만 원 요거 하나 더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없지요. 거긴 프린트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될 수 있고 또한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7번에 보니까 개업 공개사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 정지라고요. 그래서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우리 공개사법에 있는 거 전부 다 정리를 해놨다고요. 6번, 7번, 55번 암기 프린터.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그게 그림표 이거는 표는 아까 제가 정보망을 할 때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맨 밑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개업공개사 1인이 아니고 28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1인이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1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은 지정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보고가 아니고요. 3번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취소 시 청문해야 된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이 듣는 건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망회사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4번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 X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5번 전속 중개계약일 경우에만 정보망에 올릴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정보망 그런데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올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올린다는 표현은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가 지금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인데 옛날에 이렇게 8회 시험에 올린다는 말을 썼어요. 법에는 올린다는 말은 없어요. 매물 정보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현업에서 동네말로 매물 올린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동네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기본윤리 위에 의무와 책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때는 6, 7 문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의무와 책임이 절대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보다는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자, 먼저 그러면 기본윤리 보겠습니다. 기본윤리 여기서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기본윤리 첫 번째 기본윤리에는 소공과 개공,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 세 개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암기 프린트 31번에 별표 2에 보면 있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된다. 보조원은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은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에는 없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준수. 이 비밀 준수는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 개공 등은 암기 프린트 31번에 별표 1에 있습니다. 즉 비밀은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고 법 제29조 2항에 보면은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데 108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입니다. 109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네요. 양가로 2번 29조 10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법 29조 2항입니다. 10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보고 답하십시오. 개업공개사는 비밀을 지켜야 되지만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답은 X 등. 등에 보조원도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보고 답하시라고요.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할수는 아니된다. X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자, 시험 기출문제 지금 나왔던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시험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비밀누설. 그래서 비밀누설, 폭행죄,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이런 게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뉴스에 하나 삼남 김동선이 김현장 변호사들 폭행했는데도 처벌 안 받았죠. 왜?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손님 끊기겠죠. 의뢰인이잖아. 손님이잖아요. 변호사.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처벌 안 받습니다. 명예훼손죄 이런 게 반의사불벌죄고요. 친고죄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벌하는 거. 옛날에 간통, 강간, 강제추행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삭제되고 지금은 뭐가 있냐면은 모욕죄,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죄 이런 게 친고죄예요. 다 몰라도 되고 결론은 비밀 준수 의무 위반만 반의사불벌죄다.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건 오직 반의사불벌죄 이거 하나밖에 없다. 공인중개사법에는.
109페이지 맨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 암기 프린트 31번 별표 1에 있죠. 개공 등이라 하면 개업공인계사, 소속공인계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합니다. 직원에게도 해당되는 거. 그게 암기 프린트 31번에 보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죠? 결격사유, 이중소속, 비밀준수, 금지행위, 거래사고 예방교육 있나요? 이건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암기 프린트 그걸 암기를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2차 과목, 특히 공인계사법은 암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물론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 좋겠지만, 근데 7일이 왜 6일도 아니고 8일이 아닌지 그거 이해한다고 되냐고요, 이해가. 그냥 암기해야지 7일이라고. 왜 10일이냐? 암기해야 돼요. 그런 거 숫자는 기본적으로. 11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 및 교부, 보관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보관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뭐, 보관이냐, 보존 가지고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 확인 설명. 우리 법, 단일 법조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확인 설명입니다. 그냥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점 찍고 설명이에요.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매도인한테 들은 내용 매수인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게. 실제 우리 중개보수가 몇백만 원 0.9 받는 거는 위험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손해 발생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중개보수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이 있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작성 교부가 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대상 확인 설명 방법 그 다음에 위반 시 제재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 확인 설명은 그러면 언제 확인 설명하느냐 하면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계약서 이미 다 계약하고 나서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고 계약금하고 돈 다 줬는데 그래서 미리 설명해가지고 그 설명 듣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겠죠. 미리 설명해야 된다. 현업에서는 주로 브리핑한다 이렇게 말 많이 해요. 그 계략적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확인 설명이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입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 시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서 쌍방 교부고요.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학원을 이걸 팔려고 하면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개다 이런 거 원장님한테 설명할 필요 없겠죠?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만 설명하면 된다고, 일방에게만.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집주인한테 뭐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필요 없죠? 주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매수인, 임차인한테만 설명해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이에요.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쌍방.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서 교부는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면적이면 토지재장, 임야재장, 건축물재장, 권리관계면 등기사항증명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걸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교부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는 교부할 의무는 없어요. 교부할 때는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어요.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돼요. 빈칸 채워가지고 서식에다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교부하면 돼요. 그 적어놓은 게 나중에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 되겠죠? 면적 1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5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든가 하면, 물론 100제곱미터인데 예를 들면 환지, 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환지 처분을 받은 경우, 환지 예정기가 지정된 경우에는 아직 도시개발법 안 했나요? 안 했죠? 공법에서. 그 도시개발법,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 전답 이런 거 나대지를 괜히 지금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면 전답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 다음에 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이 뭐 동사무소 같은 공공시설 만들고 하면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100평을 원래 거래할 때는 종전 토지를 거래해요.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그 나중에 환지 처분을 받아보니까 100제곱미터라고 하고 거래 계약서에 적었는데 나중에 50제곱미터밖에 안 됐어요. 환지 처분을 받아보니까 도시개발사업,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개업공개사가 이렇게 50제곱미터로 줄어든다는 말을 안 했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나중에 확인 설명을 안 했다면 판례는 없다가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상례인 바 상식적인 예에 해당되므로,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또 최근에 판례 이런 것도 있어요. 농가주택이 해가지고 취득세 1%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고급주택이 해가지고 이게 별장이 해가지고 한 12% 이 정도. 어쨌든 10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1,100만원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숫자는. 그 1,000만원이 더 나왔다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확인 설명 잘못했다고. 판사는 배상해 주라고 했겠어요?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했겠어요? 손해배상? 예, 안 해줘도 된다. 발령. 왜냐하면 세금은 개업공개사하고 설명하든 안 하든 그거는 지방세법,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설명 안 했다고 더 많이 부과되고 했다고 적게 부과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손해배상은 안 한다. 다만 확인 설명 잘못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상 제재 500만원 과태료를 받는 건 변론을 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요. 500만원 과태료는 받아야 돼요.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면, 확인 설명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자, 그래서 개공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이 확인 설명 잘못하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소공은 소속공인중개사, 개공은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라고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개업공개사만 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라고요.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 그러면 110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 설명하는 방법. 파란 글씨 칠판에 다 적어놨죠? 111페이지 확인 설명 시기도 했고요. 양가로 4번.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고, 이건 안 했는데요. 상태에 관한 자료는 글씨체 파란 거. 매도, 임대, 을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실제 권리 관계, 이게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요. 도배 깨끗하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요. 자료 요구를 받은 매도, 임대, 을에게는 그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없다? 시험에 나오면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응한 경우 처벌 규정 없고요. 동그라미 2번. 파란 글씨 불응한 경우에 그 취지를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파란색 찍어놨잖아요. 시험에
하거나 X 이렇게 나왔어요. 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좀 달라요. 그럼 현업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레인이 개업공개사한테 싱크대 물 잘 빠집니까? 물 저번에는 사는데 싱크대 물이 안 빠져가지고 내 돈 주고 고치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하고 확인설명서에 모르겠다 적어주면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럼 계약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야 되겠지만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 2.3%입니다. 통계가 그렇게 돼. 2.3% 합격해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합격한 확률이 2.3%고요.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33%입니다. 합격률이 2차. 3명 중에 1명 합격이라고요. 오히려 전혀 모르고 나온 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어렵겠죠. 처음에는 뭐 토지용계확인서 뭔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분들 힘들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합격률 높다고 나와 있어요. 통계가 우리 미국 가서 영어 배우는 것도 영문과 나온 학생보다는 차라리 한국말이고 영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빨리 배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백지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결론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막 재수삼수하는 분들은 엄청난 실력이 있는 것 같고 처음 오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5월 달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어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신압으로 공부하면 돼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고통이 없으면 희열을 못 느끼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고통받은 만큼 그 희열은 더 큽니다. 111페이지 신분증 제시 요구.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법령에 근거 없이는 개인 식별번호를 수집, 정보, 수집, 가공,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 식별번호가 뭐냐 하면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걸 개인 식별번호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우리 신분증 보자 이런 거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우리 개업공개사는? 안 받아도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인계사법에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든 거예요.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약서 쓰려면 인적사항 적으라고 돼 있잖아 우리 법에. 근데 그 법에 있는데 또 받을 필요 없다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증 보자는 말도 맞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는 수집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112페이지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양가로 6번 암기해야 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9가지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 프린터는 확인 설명해야 될 거 6번 암기 프린터 6번에 있네요. 암기사항 6번에 자 확인 설명해야 될 9개 6번에 보면 6번하고 우리 책하고 똑같아요. 기권 가공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해보면 암기돼요.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가가, 거래, 예정 가격인데 여기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3번에 거래 예정 금액, 또 아까 물가 수준 할 때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래 예정 금액하고 예정 가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으니까 너무 따지지 말라 이러더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으니까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을 저는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물가 수준 했잖아요. 거기는 거래 예정 가격이겠죠? 시세입니다. 일종의 시세. 시세 설명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시세가 3억인데 5억에 내놓으면 시세가 지금 3억인데 개업공개사한테 가서 이거 5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매물 접수해요 안 해요? 개업공개사가 내놔봤어요 안 하는지? 에? 내놔봤다고. 저는 내놔봤는데 2억 비싸게 옛날에 시세 6억 하는데 8억에 내놔봤는데 그러니까 접수를 받으면서 개업공개사가 하는 소리가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팔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왜요? 물으니까 지금 유곡절도 지금 천지인데 이게 다 팔려야 나가지. 싼 거부터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접수는 해놓고 셀링 포인트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유곡 손님 매수인이 오면 좋은 거부터 보여줘요?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요?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돼. 선보러 갈 때 여동생 데려가야 돼? 언니 데려가야 돼요? 여동생 데려가면 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된다고요, 항상. 그래서 비싼 거부터 보여준다고. 이거 8억짜리 비싼 거부터 보여주면 비싸다고 하면 그 아 이거는 싼 거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이거 봤단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이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에 좋은 거부터 보여주고 그거 싫다고 하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 그래서 셀링 포인트로 활용한다고 비싸게 내는 거 있으면 이거 8억입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한다고 8억부터 보여주고 비싼 거부터 보여주고 어쨌든 그러면 이거 8억입니다 바로 말하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시세보다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들면 가격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세를 알려줘야 돼. 국민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 예전 가격 또는 예전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중개 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개 보수를 받아도 영수증 교부할 의무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에 뭘 설명하라고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 색깔 칠해놨잖아요. 이것도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세금, 취득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돼요. 양도 관련 조세나 보유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3억에 사가지고 4억에 팔면 1억이 남아야 세금 내는 게 양도소득세죠. 예를 들어서 남는 게 있어야 내는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10억짜리 샀는데 10억짜리 사면 취득세가 거의 한 4,6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112페이지 9개 별표 해놓고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양가로 입은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공인중개사법상은 기명날인은 없습니다. 기명날인은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고 날인은 도장 찍는 것을 날인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안 나고 그래서 날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날인이 뭐냐고 물어서 도장 찍는 거죠? 날인 도장도 찍고 성명도 적고 둘 다 해야 된다. 미시의 및 또는 하면 X입니다. 미시입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하는 건 오직 두 개밖에 없다. 확인 설명서와 계약서 두 개밖에 없다. 오늘 한 거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나 인이나 인자만 있어도 똑같아. 인 도장 찍는다 이 말이잖아. 똑같아. 인이나 날인이나. 자, 그래서 서명 날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하고 법인인 경우 회사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 중개사도 개업 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서 3년 우리 책에는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은 전부 다 보존이라고 되어 있고 46번에 7번에 있습니다. 암기 46번에 보면
3년짜리 15개 적어놨잖아요. 3년. 46번에 3년 있죠? 동그라미 7번 밑줄 지놓으시라고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앞에 전속중개계약 8번. 전속중개계약도 3년이었죠? 거래계약서는 5년입니다. 114페이지 이제 거래계약서 나오네요. 그 문제 위에 문제 확인 설명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5번 여기 있네. 이거거든요.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것 등등은 다 업무정지고요. 오직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나머지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계약서 작성입니다. 114페이지. 민법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민법상은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면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우선해서 적용하죠. 115페이지 메뉴에 계약서 작성 및 기재인데요. 계약서 작성은 개업공개사에게는 의무가 있고 소속공개사는 작성 의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을 소속공개사도. 그러나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별표하시고요.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암기를 해야 된다. 9번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9번에 있네요. 9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9번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암기해야 된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니까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간다고요. 지금 저도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도 제가 공인중개사법 거기도 강의하는데 거기는 한 학기 내에 한 번 진도 나가요. 한 학기 동안 다 해가지고 진도 한 번밖에 안 나간다고요. 그것도 법령만 거의 다 빼먹고. 근데 우리는 두 달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게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이게 효과적이에요. 학교에서는 강의해 보면 학교 강의 듣고 합격한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0% 몰라도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지금 자세하게 천천히 해가지고 1년 내에 한 번밖에 진도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이거 뭐 고민한다고 깊이 생각한다고 이 암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처음 오신 분은 아마 외국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자, 그 암기 프린트까지 다 프린트 그 두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9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9번에. 9번에 인이 뭐냐면 이거 대가리 순서는 이거 지금 프린트에는 요 순서로 돼 있고요. 우리 책은 법조문 순서니까 요거하고 순서는 좀 달라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약이 뭐냐면 그 밖의 약정 사항. 우리 교과서에는 9번이고요. 교과서에는 지엇이네. 9번이 아니고 지엇. 맨 마지막에 지엇. 이게 그 약이 그 밖의 약정 사항이라고 맨 마지막에 우리 교과서 맨 마지막에 지엇에 있죠. 제가 내드린 프린트에는 이 대가리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요.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방법,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우리 교과서에는 2형, 프린트에는 8번에 있죠. 9번,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습니다.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특히 그 8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많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형 우리 프린트에는 우리 프린트가 아니라 교과서에는 2형에 있는 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많이 나온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개 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관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115페이지 맨 밑에 서명 날인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확인설명서나 계약서가 똑같다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계약서 서식입니다. 3번 그 다음 허위기재 금지 서식 맨 밑에 먼저 양가로 2번 보면 서식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계약서도 없습니다. 계약서 허위기재 금지 허위라는 말은 법에는 없고 제가 그래서 프린트는 55번에 거짓 부정이라고 되어 있죠. 허위가 한자래요. 그래서 전부 거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는 허위계약서 거짓계약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이중계약서 하면 그게 계약서를 두 개 적으면 하나는 허위잖아요. 거짓이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진짜고 보통 우리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허위계약서예요. 그래서 암기 프린터 53번에 표 밑에 보면은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거 지난주에 말했어요.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체크되어 있나요? 표 밑에? 네.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체크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자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반복하면 다섯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그 반드시 시험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사무소인데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지금 이중계약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예습복습입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그럼 현실적으로는 다운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업계약서를 많이 적어요? 현실적으로는 업계약서를 많이 적습니다. 현업에서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1가구 1주택 지금 2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안 내잖아요. 9억 밑으로 팔면 8억에 팔았던 7억에 팔았던 그래서 그런 건 사고가 잘 안 나요. 매수인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업계약서는. 근데 다운계약서는 나중에 폭로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고 다운계약서가 업계약서보다 더. 다운계약서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폭로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서고 업계약서고 적지 마세요. 둘 다. 근데 저도 사실은 적어봤어요. 현업에서. 왜냐면 공동중개하는데 20억짜리 15억짜리를 14억 얼마 적어봤는데 저 혼자만 안 한다고 하면 계약 깨지고 그 14억이면 중개보수가 지금 몇 천만 원이 넘는데 그 참 미치겠더라고. 혼자 하면 안 하겠는데 그 공동중개니까 상대방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관행이라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긴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봤다는 건 누가 민원 제기하면 조사 들어오면 이제 깜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현업에 가면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또 뭐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개공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개공 절대적 취소. 시험에 나오면 가급적이면 이중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X죠. 무조건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시험하고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비례하는 경향이 현업에 나가서는. 그냥 배운 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왕따시키고 아무도 공동중개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 여러 군데 올라와 있는데 굳이 싫은 사람하고 공동중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 훈련을 학원 다닐 때부터 하시라고. 1년 동안 본성을 숨기고 좀 베풀고 뭐 사와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그런 인상 깊은 사람하고 나중에 똑같이 개업을 했으면 공동중개
하고 싶거든요. 공동명의 한 것만 하면 1년간 투자했던 거 다 본전 찾고도 남아요. 소공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해야 됩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공의 경우 임의적 취소고 소공의 경우 소공이 이중계약서 적으면 소속공인계사의 경우는 자격정지입니다. 소속공인계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이중지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겸업이라고 아까 겸업제한 했잖아요. 겸업이에요. 겸업을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다.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한 개인은 적법행위다. 다만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못한다 했죠. 오늘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고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오늘 첫 시간 했잖아요. 6가지 상가주택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주택, 분양, 대행, 도배, 이사업체, 알선,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이렇게 여섯 개만 할 수 있어요. 법인은 여섯 개 외에 다른 거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요.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 해도 되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요 세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또한 등록도 취소해야 된다. 이게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X 5년 보존입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년이 어디에 있어요? 5년이 41번 암기 프린트 41번에 3번에 있네요. 41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숫자 기출문제를 보면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 암기해야 될 거 3년 5년 다 정리를 해놨다고요. 41번에 보면은 5년입니다. 5년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우리 교재 116페이지에도 5년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붙게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문제 바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화장실 갔다 가려면 갔다 오세요. 바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은 모든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정 절차와 그 변경 절차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허가 받았다가 취소하는 거 허가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 건축 허가 취소권자도 시장군수구청장. 예를 들면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 취소도 시도지사. 모든 결정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항상. 그래서 1번에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줬으니까 취소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줬으니까 취소든 재교부든 전부 어디다 받는다? 등록관청에 재교부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등록증 때문에 틀렸어요. 등록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 맞죠?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교부한 시도이사인지 우리 지금 여기는 그냥 시도이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암기 프린트 54번
54번 맨 밑에 보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구분을 해놨죠.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 뒤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1번 X고요. 2번은 또는이 아니라 밋입니다. 밋. 즉 시험의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고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또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3년 X입니다. 5년 41번에 보면 41번에 동그라미 1번이 2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41번에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수험생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4번 이게 맞는 말인데요. 현실적으로 4번처럼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고요. 2차는 원칙이 절대평가고 예외 상대평가를 하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최소 작년하고 비슷하게 2만 명은 선발한다. 또는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33%를 뽑는다. 2만 명 선발한다 했는데 만약에 60점 이상이 15,000명 밖에 안 나왔으면 60점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5,000명을 추가로 더 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40점은 넘어야 돼. 40점 밑으로 과락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2만 명 올해 최소 2만 명 뽑는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3만 명 나오면 3만 명 다 합격이에요. 왜? 최소만 규정하고 있잖아요. 최대는 규정이 없고 올해는 현실적으로는 절대평가입니다. 1차든 2차든. 근데 작년 재작년 합격 인원도 똑같고 합격률도 똑같아요. 희한하게 작년 재작년이 재작년에 2만 2천 명 올해 2만 3천 명 조금 더 많이 뽑히긴 했어요. 합격률은 똑같아. 둘 다 33% 2차 대비 합격률이 똑같다고요. 그렇게 똑같은 이유는 빅데이터 수학과 교수도 들어간대요. 출제위원으로. 수학과 교수는 수학 출제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전공한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통계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난이도를 하면 이렇게 합격자 몇 명 나오는지 이걸 통계를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한대요. 앞으로 빅데이터 학과가 아마 비전이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 요즘은 전부 빅데이터. 뭐 예를 들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클릭 무슨 단어가 키워드가 가장 검색 많이 됐는가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트렌드 분석하고 이런 걸 하는 거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은 예, 5번도 맞는 말인데요. 5번 제척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 재판, 주로 판사들한테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판사들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자기 친인척들이 피고인으로 오면 아버지가 판사라도 자기 아들은 재판하면 안 되죠? 제척 사유입니다. 배제 사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하고 안건 당사자하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제척,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배제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모르고 제척 안 시키면 아 사실은 전 배우자이었던 사람입니다. 안건 당사자가 나는 빠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게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적부심 심사하는데 판사가 회피했더라고요. 왠지 보니까 서울법대 동기고 영주의 고향 친구고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난 못하겠다 안면 받쳐서 빠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스스로 회피해야 돼. 제척 안 시키면 그 법원에서도 그런 거 동기인지 그런 거까지 자세하게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빠져야 된다고 회피. 기피는 뭐냐면 안건 당사자가
위원을 빼달라고 바꿔달라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는 거 이부진 사장하고 이혼하려는 이무재 씨가 가정법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는데 인용됐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부진이하고 판사가 대학 동창이더라. 그래서 나한테 불리하게 재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꿔달라. 재판부 기피 신청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책심의의 위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피에 대한 거 5번도 맞습니다. 6번은 부정행위한 자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고 했어요? 5년. 무효 처분이 있었 날로부터 5년간 시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6번 틀렸고요. 7번은 자격 취소는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46번 암기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 46번에 동그라미 5번 밑줄 치놓으시라고 프린터 암기 프린터 네. 있죠? 네. 46번에 5번 3년입니다. 자격 취소되면 5년이라고 해서 틀렸고 7번은 아 7번 했나요? 3년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100분에 60 돌려주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7일 암기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8번 9번에 있네요. 있죠? 그 숫자 기본적으로 다 암기해야 됩니다. 8번에 그래서 50이 아니고 60이고요. 9번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업자의 업자는 보수청구권이 없습니다. 무등록업자. 업자라는 말은 업, 직업으로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자격증 따로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웃사람이 그럼 나도 중개 하나 해주라,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시켰다면 직업을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받는 것은 가능하다. 무등록업자는 안 된다. 무등록업자는 서울에서 판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은평 뉴타운에 40억에 중개를 했어요.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이 중개하고 보수를 4억 먹기로 했나봐요. 4억. 순가 중개 해가지고 40억 해가지고 4억 받기로 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 특약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수인이 매도인 내야 될 양도소득세 내주기로 한다. 그 특약은 효력 있냐고 없냐고요? 효력?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금을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나와버린 거예요. 이거 설명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의뢰인들도 계약 뭐 10억 준다, 얼마 준다 한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잘 안 줘요. 현실적으로는. 다 그게 불법인 걸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주니까. 근데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4억을.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를 중개사무소에 쓴 게 아니고 보조원이 5대5로 먹기로 했어요. 한 건 하면 사무소하고 사장하고 반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다방에서 사장 몰래 쓴 거예요. 계약서를. 근데 계약서를 중개사무소에서 출력해가지고 나오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거든요. 왜냐면 손님이 또 중개사무소 왔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끼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다가 보조원 이름을 적었어요. 왜냐면 다방에서 자기 혼자 중개보수 다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소송 달라고 사업 준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소송했는데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무등록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업자는 안 되지만 우연한 기회 한두 번 하는 거는 받아도 된다고요. 너무 욕심내다가 이거 한 푼도 못 받은 거잖아요. 차라리 중개사무소에서 했으면 법정보수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건 한 푼도 못 받았다고요. 10번은 뭐냐 하면 판례가 이게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10번은 미래의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 미래의 건축물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위치와 면적이. 근데 10번에는 예외도 있다.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10번 이게 뭐냐면 지역조합아파트입니다. 지역조합아파트.
요즘은 지역조합 아파트를 저도 분양받아 봤는데 최근에 분양받으니까 바로 동호수가 특정되더라고 요즘은. 근데 옛날에 한 15년 전만 해도 보통 지역조합 아파트는 입주하기 한 1년 전에 동호수가 특정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개상물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판례라고 지금 이거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번은. 뒤에 사건번호 다 적어놨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11번 이른바 대토권. 대토권이 뭐예요? 대토권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이 저한테도 있어서 저도 물어봤는데요. 대토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이 말이잖아요. 이게 돈 대신에 수용보상금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주자 택지, 그 다음에 협의 매수자 택지, 생활대책용 택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걸 치보려면 대토권이라고 치는 것보다 현업에서 업자들이 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줄여서 이택이라 하더라고. 이택, 협택 이런 거 아마 인터넷 한번 치보세요. 지금 나오는지. 생택. 이 생택이 조개딱지예요. 조개딱지. 조개, 시와 바늘, 시와호 만들 때 그 조개 잡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활 대책용 토지 어업권을 보상해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생택이에요. 생택. 인터넷 한번 치보세요. 나오는지. 단어 생택, 협택, 이택 이런 게 소위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근데 이 대토권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있어요. 아직 어디 나올지 확정 안 된 상태에 뭐 아파트 입주권 하나 준다고 하는데 뭐 나올지 모르는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한다고요. 원래 대토권은 토지죠. 토지. 뭐 아파트는 아니고 대토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니까. 보통 이런 거는 이주자 택지는 공급가격 자기가 조성원가의 거의 80%로 주는 경우 많아. 그러니까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이런 거는 시세하고 일반 분양하고 우리 조합원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조합원들한테는 싸게 분양하잖아요. 보통 한 80%로. 이것도 마찬가지 조성원가 거의 80%로 공급해요. 그러니까 싸니까 그 차익이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고 시세만큼.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위치가 안 좋은 데 나오면 또 권리금이 피가 더 많이 안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판례가 어쨌든 이런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1번. 12번은 이게 뭐냐면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결론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 판례예요. 12번 맞고요. 13번은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이 틀렸어요. 제외입니다. 제외.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남 밑에 진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된다 했죠. 그만두고 할 수 있어요.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포함 때문에 틀렸고. 14번 맞습니다. 경합범. 경쟁적으로 여러 개 죄를 지은 사람은 분리를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죄 위반인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번 이게 바로 뭐냐면 이중소속이에요. 이중소속. 이중소속 될 수 없죠? 있다 해서 틀렸습니다. 15번. 16번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암기 프린트 48번을 보십시오. 자꾸 찾아봐야 돼. 적어만 놓고 다음에 볼 시간 없어요. 그 48페이지에 보니까 그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 2번에 보니까 그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보, 통지. 동그라미 3번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라고 돼 있죠. 이런 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지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7일입니다. 17번은 반명안판 사진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 반명안판은 3 곱하기 4cm죠. 17번 그래서 틀렸다. 18번은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해요. 외국인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다 뜨거든요. 자격증은 제출 안 하고 외국인은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